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제 이 서론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참 사는 데는 모든 것이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이 때가 참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시편에도 그 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을 읽다 보니까 2021년도를 전후해 가지고 한국의 유통업의 이름 강자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이나 롯데그룹 그리고 또 뭐 현대백화점 현대그룹 현대백화점 이런 데서 대규모의 매수합병을 특히 이제 이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G마켓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G마켓을 2021년도 여러분들 무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네요. 그 돈이 보니까 3조 4,400억 원 주고 샀네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유통 시장 자체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하니까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자리를 수성하고 예, 1등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3조 4,400억 정도를 썼는데 야, 지금 이 G마켓이 만일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글쎄 절반도 안 채워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11번가 또 SK그룹도 굉장히 크게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연구 분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준비를 다 했을 것인데 시장 상황이 이제 쿠팡 중심으로 크게 이렇게 변해버리고 이제 또 쿠팡은 중국 업체인 뭐 이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인가 하는 그런 기업들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뭔가를 산다는 이야기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웃돈을 지불하고 인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든 대기업이 회사를 사든 다 웃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신세계그룹이 G마켓을 3조 4,400억 원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인 2022년도에는 바로 적자로 전환하거든요. 655억. 그 다음 2023년도에는 321억.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시장은 완전히 이제 쿠팡 중심으로 그냥 재편된 거 아닙니까? 원래 G마켓이 이익을 상당히 잘 남기는 회사였거든요. 그 2018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조 가까웠습니다. 9,800억 그리고 영업이익만 480억이 있는데 인수하자마자 바로 적자로 전환하게 됐거든요. 판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팔았죠. 여기 이제 키키타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G마켓이나 11번가에서 물건 사본 적이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3조 4,400억을 치고 이름 G마켓을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경영자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살얼음판이구나. 뭔가를 산다는 것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험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 따르는 거니까. 예. 그러나 뭐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고민을 했든 고민하지 않았든 간에 본인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손해로 책임을 지든지. 예. 또 태무가 여러분들 또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하니까 예. 신세계 롯데가 다 힘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은 경영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본업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의사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지 않으면은 어떤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보가 시장의 트렌드를 예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으면 그냥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잘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변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제도를 고쳐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뭐 말하는 것처럼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다 사람이니까 실수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롯데만 하더라도 이 편의점 산 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세븐일레븐을 3,300억 원 정도 인수를 했는데 거의 그게 가격이 그냥 거의 영업이 부진해가지고 폭락을 해버리는 예. 그렇게 상황이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